다들 안녕. 저 오늘 합스부르크 오픈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과연 볼 수 있을지. 금요일이 만나고 물어보시면 그냥 다 만나요. 근데는 언제? 판매시장 나오셨을 때. 이거 미리 있는 거죠? 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거지? 저는 여기 온 김에 밥이나 먹겠습니다.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한정으로 하는 거야? 수량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어디를 갈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따뜻해. 따뜻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팅 갔다가 도보문고 왔어요. 서점 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지금 합스부르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분. 원래 오늘 6시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하는 플랜을 계획했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가보자고. 드디어 티켓팅 성공. 아, 진짜 힘들었다. 얼른 먹고. 진짜 존나 힘들어. 와, 땀나는 거 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사갈 집 계약서를 드디어 쓰고 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책 읽다가 이제 좀 운동 루틴을 바꿔보려고. 원래 저녁에 제가 11시쯤에 운동을 항상 했거든요. 그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뭔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운동을 또 계속 같은 루틴으로만 하면 이게 몸이 적응이 돼가지고 운동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대요. 새로운 운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를 공복에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일찍 나가느라고. 어제는 공복에 했고 오늘은 이렇게 낮에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스태퍼를 원래 1시간을 탔는데 이제 30분을 타는 걸로. 완전 이게 진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걸 하고 공복에 하고 저녁에 스태퍼 30분 타고 이거 하고 나서 또 춤을 출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이렇게 치면은 15분이 611칼로리를 했어. 운동을 대단하죠? 뭔가 붓기가 좀 빠지지 않았어요? 아까보다? 하하 준비를 완료했다. 아니 근데 저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 화각이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털을 떼도 떼도 털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굴리고 나서 나가잖아요? 또 있어, 털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가지고 가야 돼. 봄메이를 가져가서 하이볼을 말아먹겠어요. 여러분, 저는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출장하실래요? 네. 어, 싫어요. 손만요. 근데 화각이 너무 좁아. 근데 뭐 빅시 아니고서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좁아. 뒷모습 찍어도 되나요? 네. 여기도 오렌지 걸. 오렌지 걸 짱이다. 진짜 열심히 배워야지. 말로만 그렇지. 아니, 근데 언니가 제일 부지런해.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사무실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신상들 작업해야 돼가지고. 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반팔에다가 가죽 자켓 입고 돌아다닌 날이 있었는데 요즘 일교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좀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한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이렇게 안 지나가지? 다 했고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저는 카페에 가서 책을 좀 읽을 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근데? 카페에 가서 책을 읽을 겁니다. 집 앞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길 제가 잘 안 갔었거든요. 1층만 항상 가봤지 위에 2층을 안 가봤는데 2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 읽기도 되게 좋고 1층은 좀 라운지처럼 되어 있는데 2층은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조용하고 막 좀 살짝 어둡고 이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나 왜 몰랐어. 이제 또 이사 갈 때 되니까 알게 돼가지고 요즘 제가 집에만 있으면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라서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어야겠어. 카페를 가야겠어. 갑시다. 이 카페를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오만과 편견을 읽고 있거든요. 이거를 읽기 전에는 어디 갔지? 제가 어디까지 책을 읽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었어요. 아! 요거 촬영 장소 한데 요거 다 완독을 했고요. 이거 제가 저번에 잘 안 읽힌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생각할 게 요즘에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긴 했는데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류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인스타에도 좀 올려놓긴 했는데 저는 이 사람 장소 환대 중에 이 환대 파트가 제일 재밌었고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범죄 형벌. 근데 이 책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긴 해요. 이걸 읽을 때 정신이 없었던 때였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읽었던 책이 아 이제 좀 머릿속을 시끄러우니까 킬링타임용으로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스릴러 소설책인데 테라피스트라는 스릴러 소설책이고요. 이 작가가 되게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킬링타임용으로는 재밌었지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주인공 성격이 너무 답답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자꾸? 제발 가만히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읽으면서 약간 답답하긴 했어. 요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만과 편견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워낙 제인 오스틴이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저는 이거를 영화로 봤어가지고 더 영화랑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런 걸 보면서 읽는 재미도 있고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고전 소설이 의외로 되게 잘 읽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카페 가서 좀 읽다가 보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엄마 일로 와봐. 소금 일로 와봐. 강아띠? 소금이 소금이 강아띠? 운동하고 땀이 진짜 비 오듯이 쏟아진다. 이거 하고 스텝업 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채상에 앉았습니다. 앞머리 자른 거 지금 굉장히 거지존이에요. 거지존이 돼버렸어. 이제 일기를 쓸 건데요.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기를 쓰면 이호초가 맨날 와서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서 엎드려서 쓰고 있는데 왠지 오늘은 방해를 안 할 것 같아서 책상에서 쓰고 가겠습니다. same old Bobby, same old beat. Well, yeah, they got nothing on me. The same old cars, same old streets.